우리는 200석이 만들어 적더라도 저 집권이 알아서 문제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싸우고 압박해야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국회에만 맡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더 크게 붙여서 싸워서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내겠다. 투쟁하자. 틈을 주니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오늘은 우리가 광란이 왕국과 친일 매국 정권 심판의 문을 열고 말리한 승리의 첫주를 알리겠습니까? 이제 싸우는 내게 옛날의 싸움이 아니라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알고 슬픈 기억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
흠흠한 고구려 기사비요 국제의 한동안 사일로는 민주의 뜨거운 영원이라 너희가 국제의 오물을 먹고 두수로 전쟁을 부를 때 우리는 자유위에 싸워왔다 우리는 통일 위해 싸워왔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저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밝혀야 될 진상규명 다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 단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사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다시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이 매일의 희생자가 유가족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을 누리고 희망이 있고 내 아이들이 미래에 아니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키우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최소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기업문화제를 보통 이제까지 서울에서 하면 광화문 광장이나 기업관 앞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기업문화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저쪽에 그 시민분향소,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가 이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가 우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혐오하고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해서는 안 될 모욕을 하고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현장 4월 16일 저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